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 11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라이브 목욕탕 줄표 1시간 5만 9천 원 비싸도 만실현 이곳. 이게 이제 6월 26일 오전 5시에 새벽 5시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이죠. 목욕탕, 사우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폐업하고, 그나마 매단 폐업하지 않은 그나마 몇 군데 남아있는 업체도 전부 사장님들이 투잡, 쓰리잡을 뛴다고 해요. 생활고를 느끼니까. 그렇게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열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죠. 남자의 능력을 보려면은 첫째 뭘 보면 능력을 알 수가 있느냐. 여자 관계를 보면은 그 남자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남자의 능력을 알수 있는 바로, 아주,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생긴 게 아주 참 초라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는 아주 이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저놈이 생긴 건 별로인데, 어떻게 여잔 저렇게 이쁘고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그러면은, 뒷조사를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남자가 돈을 잘 버는 남자입니다. 돈을 잘 보고, 잘 벌고, 재력 있는 남자예요. 이게 돈을 잘 벌고, 재력 있는 사람은 이쁘고, 아주, 이런 여자를 거느리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의 능력을 보려면은 여자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여자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여자가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경제적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가 없어. 결혼도 못했어. 애인도 없는데 그러면 아하,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경제적 능력을 보려면 여자 관계를 알아봐라. 여자 관계를 알아보면은 바로 그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누라가 있습니까? 마누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죠?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에요. 내 지금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예? 이게 다 헌모습입니다. 내저 이승열의 금수강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동영상 찍잖아요. 요번에 내가 며칠 전에 해남에 땅끝 마을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해남 땅끝 마을에 가서 찍은 걸 보십시오. 내 모습을.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전북 완주군의 초남이 성지에 가서 찍은 내 모습도 보십시오. 그 셀카로 찍은 거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셀카를 찍을 수 있잖아요.
셀카로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동영상 가서 찍을 때마다 꼭 내가 내 모습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거기서 보이는 내 모습이 얼마나 늙어 보입니까? 그게 내 참모습이에요. 지금 이 보이는 모습은 내 참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깨끗이 세수하죠. 밝은 조명을 받죠. 어? 깨끗한 옷 차려입고 이렇게 머리를 싹 쓰다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이지. 이승열의 금수강산에서 보이는 그 내 모습이 바로 진실된 나의 모습이다 그거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참 나이가 든 사람이로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70이에요 내가. 아직 70대는 안 됐는데 70대가 가까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나이에 마누라도 없고 애인도 없고 진짜 속된 말로 쇠 속에 사는 신부님이요, 쇠 속에 사는 스님이다 이거죠. 속세에 사는 스님이요, 속세에 사는 신부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아닌 신부요, 스님 아닌 스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 서론이 길어지겠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내가 직업이 뭐냐면요, 공장에서 생산직을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 생산직을 얼마나 주겠는가? 공장 생산직을 뭐 한 달에 뭐 700만 원 주겠어요? 800만 원 주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뭐 소문에 들으니까 뭐 현대자동차 다니는 그 생산직은 현대자동차에서 이 단순히 차 조립하는 조립공도 뭐 7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한 달에. 그래서 뭐 월 1년에 뭐 1억 가까운 연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라 하더라도 그게 현대그룹 현대자동차만의 얘기다 그거요. 대다수 이 공장들은 생산직을 그렇게 주질 못해요. 그렇게 생산직을 그렇게 주면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현대자동차는 워낙 대기업이고,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강성노조인 줄 압니까? 현대자동차 노조는요, 진짜 허가 난 깡패예요. 막말로. 진짜 임금 안 올려주면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끝장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가파로 나가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할래 안 할래? 우리 돈 안 올려주면 너 사업하지 마라. 사업체 접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막가파로 되는 거라고. 공장을 말아먹겠으면 말아먹고 사업을 말아먹겠으면 말아먹고 내 할 바가 아니야. 우린 사업이 망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돼. 우리 돈을 안 올려주면은 망하든 말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래서 그 허가 난 깡패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란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단순한 소문인지 내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면은 봅시다. 참 얘기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금 그 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자가 없고 마누라가 없고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면책 허가 개인위생에 들어갔거든요. 내가 2017년도 12월 달서부터 개인위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위생이 끝났다는 걸 이제 그 나온 겁니다. 2021년도 여기 보면 압니다. 요거 저 화살표가 움직이죠? 화살표가 움직이는 여기를 보십시오. 2021년도 4월 27일 날 당신은 이제 빚으로부터 해방됐다.
빚 갚을 의무로부터 면책이 됐다는 그런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 정윤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섭 이렇게 때린 겁니다. 망치 땅땅땅 때린 거예요. 어느 빚쟁이도 당신한테 이제 빚 갚아라 압력을 넣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빚이 다 청산이 됐다. 빚 갚을 의무로부터 다 면책이 됐다는 면책 허가 결정 공고입니다. 면책 허가 결정 공고를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섭 씨가 내린 겁니다. 보세요. 채무자 이승열 경기도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고 나왔잖아요. 면책한다는 건 뭐냐면은 빚 갚을 의무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빚 갚을 의무가 없다.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빚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2017년도 12월 달에 이제 개인위생이 시작돼가지고 2018년서부터 계속 일정 금액을 법원에다가 내가 송금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송금하니까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쥐꼬리만한 돈에서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법원에다가 개인위생비 내야지 다달이 집세 저 내 원룸 세방 세를 내야지 이러는데 내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예전서부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예전서부터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습니다. 요즘엔 사진 안 찍고 이제 동영상만 찍는데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돈에서 이렇게 개인위생비 내야지 월세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여행 다녀야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모텔에도 안 들어가고 모텔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찜질방. 여러분 모텔에 들어가면 아무리 못 줘도 4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찜질방 들어가면 얼마죠? 만 원입니다. 만 원. 그 찜질방 들어가면 이제 만 원 내고 들어가면요. 거기서 이제 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찜질방 거기서 이제 잠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전국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모텔에는 못 들어가고 이 찜질방만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인위생이 끝나갈 무렵쯤 돼서 코로나19 사태가 온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나서 나도 이제 찜질방 이 발길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걸 보셔.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그 찜질방 사우나가 이런 게 대부분 건물 지하에 있는데 이 환기가 안 돼요. 예, 새로운 공기가 계속 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환기가 안 되는 데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진짜 코로나가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19가. 환기가 안 되죠. 사람이 아주 우글우글 몰리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강하게 퍼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길을 딱 끊었단 말이죠. 발길을 끊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래도 이제 모텔에 간 겁니다. 모텔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비싸지 않은 모텔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모텔에 갑니다. 지금도 나는 그래서 지금도요. 그때서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서부터 이 찜질방의 발길을 끊었는데 지금도 계속 모텔만 가요. 찜질방에 절대 가서 찜질방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요. 잠을 푹 자질 못해요. 왜냐면 그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잠을 푹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잠을 자는 겁니다. 설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오니 피곤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짓거리를 안 하고 이제는 모텔에 가서 딱 혼자 들어가서 이제 잠을 푹 자고 하니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이제 모텔에만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바로 이 기사가 겁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와가지고 사우나 찜질방이 거의 다 폐업 상태고 그나마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때도 얼마 안 있으면 문을 닫는다 그거죠. 그리고 찜질방 사장님들이 다 이제 쓰리잡 투잡을 뛴다는 거예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뭐 초기도 아니고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잖아요. 뭐. 그런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를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식당, 카페 등이 매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우나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한 관계자는 목욕탕은 여전히 기피 장소로 인식되는 것 같다. 오늘 온 손님도 손가락 셀 정도라고 말했다. 이 바닥은 이 목욕업은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게 그의 말이다. 목욕탕 사우나 등은 환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공간에 사람이 한 대 모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업종 특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12일 한 맘 카페에는 요새도 목욕탕을 가나 아직도 위험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마스크 쓰고 목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댓글이 달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월정액을 내고 대중 목욕탕을 애용해왔던 김모 씨는 거의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계속 안 가다 보니 이제는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다. 그래서 사우나 찜질방 드나들던 사람이 다 이제 발길을 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나 목욕업계, 찜질방 업계가 이제 다 망했다는 거죠. 다 망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 1인용, 혼자서 목욕하는 그 1인용 목욕탕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대중 목욕탕이라고 할 수가 없는 1인용, 딱 혼자만 들어가서 이제 그 목욕할 수 있는 1인용 목욕탕이 또 이제 그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인용 목욕탕이 말이죠. 여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인 쇄신샵에 대한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인 쇄신샵 내돈내산 후기를 최근 한지역 맘카페에 남긴 네티즌은 코로나19 2년 반 만에 쇄신을 받았는데 60분에 5만 9천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적혔네요. 그래서 그 혼자 들어가는 목욕탕에서 쇄신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한 시간에 이제 그 5만 9천 원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5만 9천 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사람 접촉 없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개별 호실에서. 그러니까 사람 접촉 없이 혼자 들어가서 혼자 목욕한다는 거죠. 개별 호실에서
온천욕이 가능한 경기도 화성 월문 온천 내 숙박업소들은 이날 오후 대부분 만실이었다. 이날 대실 숙박을 모두 마감한 한 업소 관계자는 방에서 온천욕을 개별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주말마다 1인 손님이나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말 가족과 이 일대를 찾기로 한 직장인 임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나와 아이들만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앙일보에 올라온 그 목욕탕 줄폐업이라는 기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